안녕하세요. 기력 측정 카페 송혜령입니다. 저희 기력 측정 카페는 오늘도 여러분의 기력 측정을 위해 영업을 시작합니다. 진행 방법은 간단합니다. 도전자는 자신이 원하는 치수를 깔고 프로기사와 적바둑 대국을 진행합니다. 만약 도전자가 승리한다면 해당 기력의 단증과 상품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5점 적바둑 준비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손님이 저희 카페에 찾아주었을까요? 지금 바로 대국장에서 확인하시죠. 오늘의 기력 검증단 문도원 프로입니다. 바둑TV 명품 진행자로 익숙하실 텐데요. 바둑판 앞에서의 모습은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과연 오늘 어떤 대국 보여줄까요? 오늘의 도전자 박일모 도전자입니다. 박일모 도전자는 프로기사와 1대1 대국이 처음이라고 해요. 오늘 대마 안 죽고 버텨보겠다는 힘찬 각오 남겨주셨는데 과연 그 각오처럼 좋은 내용 보여줄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력 측정 카페 제한 시간은 프로기사 생각 시간 없이 초읽기 40초 3회가 주어지고요. 도전자는 생각 시간 20분과 초읽기 40초 3회가 주어집니다. 네, 5점 바둑 시작합니다. 오늘 도전자 박일모 도전자는 프로기사와 1대1 대국은 처음이라고 했지만 다면기 경험은 있다고 해요. 2018년에 서울수담 그 올림픽공원에서 이루어졌던 그 서울수담 다면기 대축제에서 7점의 프로기사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5년이 지난 오늘 이제 5점의 대국 신청을 했는데요. 한 2점 정도. 하지만 7점에 둔 그 대국이 다면기라는 점을 좀 미루어 보면 오늘 5점 대국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그 박일모 도전자는 현재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바둑 그 학원에 가서 지금 바둑 원장님께 바둑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기 굉장히 궁금하고요. 바둑 지금 대국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일단 좌상기 3-3을 이제 백이 침입해 들어가자 이쪽으로 막아가면서 가장 기본 정석 중에 하나인 2단 젖히기 해서 이제 귀의 실리를 좀 탐하고 있습니다. 박일모 도전자의 기풍은 좀 실속 있는 기풍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바둑 학원의 원장님이나 그 바둑 학원에 있는 그 고수님들께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로는 좀 탄탄하게 바둑을 이끌어가는 기풍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국 좀 최대한 탄탄하게 두면서 대마가 안 죽고 끝까지 버텨서 좀 개가 바둑까지 오늘 꼭 가고 싶다는 또 목표를 밝혔는데요. 오늘 대국 좀 어떻게 흘러갈지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박일모 도전자가 이제 좋아하는 기사에 이제 제 이름과 이제 문동원 프로 이름과 이제 이세돌 프로를 적어 주었는데 이제 가끔 도전자분들이 제 이름을 이제 넣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항상 좀 의심을 갖고 이제 아무래도 바로 제가 사진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실까 하는 이제 의구심에 이제 제가 그냥 웃었는데 이제 박일모 도전자가 그 2018년 그 다면기 축제 당시에 저랑 대국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저에게 사인을 받았던 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바둑판을 이제 바둑 팬분들께 기념품으로 드렸는데 그 바둑판 상단에 이제 제 사인이 있는 거를 저에게 보여주면서 아 그때 이제 사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셔서 제가 이제 그 증거를 확실하게 이제 봤고요. 아 제가 좀 기억력이 좋아서 좀 바둑팬 한 분 한 분 그렇게 인연이 닿은 바둑팬들을 좀 기억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아쉽게도 그런 방면에서 제가 좀 부족해서 이런 사진을 보면은 이제 너무 그때 이제 또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 정도로 여담은 좀 풀도록 하고요. 지금 문동원 프로가 이쪽을 한 칸을 뛰고 이쪽을 밀어가면서 좀 좌변 쪽에 큰 모양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모 도전자는 실속 있는 기풍이라고 밝혔듯이 일단 이쪽에 네, 한 칸 뛰고 한 칸 뛰고 아 지금까지 젖바둑 대국 내용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네, 귀지키기 수법입니다. 네, 항상 이제 모범 답안지죠. 네. 문도원 프로가 일단 박일모 도전자가 굉장히 침착하게 귀를 지키고 지금 좌상귀에서의 선택도 네, 지금 귀의 실리를 좀 빼앗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문도원 프로는 어쩔 수 없이 또 이 중앙의 이 흑 한 점을 좀 고립시키는 방향을 좀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 방향에 있어서 이제 좌변을 좀 확장해 가면서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박일모 도전자가 이제 한 20대쯤에 바둑을 처음 알게 되고 이제 뭐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또 해외에 굉장히 오래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바둑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공부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동네에 좀 바둑을 배울 수 있을 만한 곳이 있을까 이렇게 또 찾아보다가 이제 바둑을 이제 입문하게 되셨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2016년 뭐 그쯤에 바둑 학원을 처음 가셨다고 해요. 네, 그러면 지금 인터넷 기력 한 3단까지 이제 올라오는 그 속도가 굉장히 또 안정되고 네,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네, 실력이 올라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바둑 학원을 그때부터 계속해서 다니시다가 이제 코로나 때 조금 중단하셨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중단을 하고 이제 올해부터 다시 이제 바둑을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네, 바둑을 이제 이어서 공부하기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뭐 정석 진행을 하는 것이나 뭐 이런 한 칸 뛰기 지킴 그리고 네, 여기 막히는 거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아픈 자리거든요. 지금 이제 밀고 뭔가 한 칸을 또 뛰어가는 작전을 펼치지 않을까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좀 이런 행마를 네, 구사하는 측면에 있어서 좀 기본기가 지금 확실히 탄탄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박일모 도전자가 굳이 한 칸 안 뛰어도 됩니다. 왜냐면 이미 이렇게 두 칸 더 밀어두었기 때문에 막아두는 게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따라서 좀 큰 자리 어딜 둘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데를 젖히고 이렇게 늘어서 좀 좌변 쪽을 좀 견제하는 동시에 오히려 상변의 흙 모양을 좀 확장하는 그런 일석이조의 수법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뭐 단단하게 네, 이곳 한 점을 좀 고립시키면서 동시에 또 그 다음에 이제 젖혀가는 수를 좀 엿볼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을 네, 생각할 수 있었는데 가장 무난하게 한 칸 뛰어서 네, 실리도 이제 가져가고 네, 이 막히는 그런 두터움을 네, 빼앗기기 싫었다. 네, 그렇게 좀 초반 포석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도원 프로는 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두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 같으면 이런데 어깨 짚거나 좀 하는 측면을 좀 고려해 볼 것 같아요. 네, 일단 응수타진이고요. 네. 이수의 의미는 뭔가 이쪽 젖혀지는 그런 거를 이제 다 확실하게 이제 선수로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안 받게 되면은 백이 이제 이곳을 밀었을 때 흙이 이곳 막을 수가 없죠. 따라서 백이 이렇게 젖히게 되면 흙은 이제 그냥 받아두거나 이런 식으로 좀 한 칸을 뛰어서 받는 좀 효율적인 응수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운동 프로는 그냥 가볍게 두 칸 뛰어두네요. 이수를 노타임으로 두나요? 네, 그리고 한 칸도 아니고 두 칸까지 갔습니다. 굉장히 좀 가볍고 좀 깊어 보이는 침입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한 칸이랑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이런 데 붙여가는 약점이 있습니다. 젖히면 반대로 또 젖혀서요. 이제 끊고 늘 때 지금은 축머리가 백한테 네, 이 돌이 여기가 축이 굉장히 두텁죠. 네, 바로 끊어갑니다. 역시 두 칸은 조금 오버플레이지 않았나. 네, 이쪽으로 젖혀간다고 하더라도요. 반대로 똑같이 젖혔을 때 네, 축이 백이 유리합니다.
네, 이쪽을 단수 쳤을 때요. 네, 뭔가 박일모 도전자가 손이 거의 바둑판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좀 사태의 심각성을 좀 깨달았던 것 같은데, 과연 여기서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 벌써 좀 때이르게 좀 어려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젖혀갔던 것은 이제, 뭔가 이런데 충머리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좀 좋은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젖히는 게 제가 아까 선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이 충분히 손을 빼고 이 전투를 이끌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전투가 펼쳐진다고 예상을 했을 때 저는 흑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박일모 도전자가 일단 거기까지 끊어가는 진행은 했는데 여기서 어떤 수를 보여줄까요? 일단 손이 이쪽 단수 치는 것까지 갔거든요. 뭔가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겠다? 이런 의미인가 또 싶기도 한데 사실 이것은 이렇게 늘게 되면 좌상계의 흑돌이 상당히 이제 좀 활용당할, 최소한 이렇게라도 활용당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뭔가 봉쇄를 하지도 못했고요. 중앙에는 끊기는 약점이 여전히 노출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잇기에는 좀 후수로 여기를 두칸 뛰어 들어간 이후에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진행입니다. 그래서 일단 늘었네요. 뭔가 단수 치는 것은 확실히 좀안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한것 같고요. 네, 문동프로는 여기 입구자 정도 흑마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도, 일단, 흑의 이두칸 튀어 들어간, 이것이 이제 일단 끊기면서 좌변에 굉장히 백한테 큰 모양을 허용했습니다. 이거는 뭔가 여기서 안쪽에서 살리는 진행을 계속하는 것은, 저는 좀, 안될것 같고요. 여기서라도 어떻게든 좀 최대한 버리고 다시 좀새 출발하는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뭔가 좀더 이도를 버리는 게 아쉬워서 키우다가는 초반에 좀 때이르게 판을 그르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일모 도전자가 그래도 지금 생각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거든요. 살려 나가네요. 이거 살릴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데를 들여다보고 뭔가 이렇게 막아가서 이곳을 넘어가는 수랑 뭐 이렇게 늘어는다면 뭔가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하면 좀 안형 쪽으로 풍부한 모양을 또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부분 사활 접전과 이제 지금 또 벌써 흑이 봉쇄가 당했고요. 근데 이런 장면에서 젖바둑에서 흑이 저는 성공을 거두는 확률을 거의 못 봤던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살짝 때이르게 우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살짝 박일모 도전자가 타게 성공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는 장면이고요. 뭐한 50수 뒀나요? 50수 정도도 안둔것 같은데 벌써 승부처입니다. 네, 이렇게 사이즈가 크게 들어가는 것은 5점 바둑에서 거의 3점 이상 까먹을 수도 있는 좀 피해거든요. 박일모 도전자가 실속 있는 기풍이고 좀 단단하게 두는 타입이라고 했는데 오늘 대국에서는 조금 뭔가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가바둑까지 뭔가 가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초반 지금 흘러가는 내용으로 봐서는 뭔가 박일모 도전자가 기대한 그런 흐름은 확실히 아닐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끼워가는 선택으로 좀 상대를 흔들어가고 있죠. 아마 바깥으로 막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어서 다섯, 뭔가 박일모 도전자는 이 정도로 여덟, 일단 백 모양을 좀 축소해 가겠다 이런 뜻이었는데 아 문두원 프로가 칼을 뽑아드네요. 칼을 뽑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상상했던 전투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제는 좌하기까지 번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좌하기까지 피해가 번졌고요. 네, 하지만 그 대신에 이제 박일모 도전자는 좀 좌변을 그래도 안정화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도원 프로가 여기서 고민을 하네요. 이런 데 늘어서 30초. 욕심을 낼까? 뭐 둘, 이런 고민을 셋, 하는 것 같고요. 넷, 다섯, 하지만 여섯, 일곱, 여덟. 네, 여기까지는 외길 수순입니다. 일단 잡아야죠. 그래도 저는 이 진행이라면 저는 이게 이곳 끼어간 수에 흔들기가 조금 성공한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좌변의 이흙 대마가 이제 백의 수중으로 전부 들어가서 좀 때이르게 포석에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굉장히 하고 있었는데 이한 점을 잡게 되면서 지금 좀 쉽게 네, 안녕을 갖출 수 있게 되었거든요. 네, 하지만 좌하기에 이제 흙의 진영은 30초. 하나, 전부 파괴가 되었습니다. 둘, 셋, 여기를 아마 뚫어 갈 넷,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아, 아니네요. 거기를 뚫어가지 않고 밀고 이곳을 아예 뚫어버리겠다. 네, 흙은 이곳을 받아야 하는데 아, 나는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아예 좌하기를 통으로 먹어버리겠다. 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오, 문도원 프로 굉장히 욕심 많은 기풍인데요. 사실 문도원 프로가 현재는 이제 바둑TV 진행이랑 이제 센터를 운영하면서 보급 전선에 좀 이렇게 뛰어들어 있지만 제가 입단 대회, 30초. 입단을 하나, 아직 하지 못했던 둘, 시절에 이제 셋, 공부를 할 넷. 때는 정관장배, 그때 당시에 정관장배라고 이제 여자 농신배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어떤 굉장히 큰 꿈을 사실 심어주었던 프로기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7연승, 8연승을 했나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7연승인지 8연승인지 그 엄청난 대기록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국제 대회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문두원 프로가 신예 기사였고요. 신예 기사가 굉장히 국제 대회에서 저렇게 좋게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와, 내가 언젠가 저 기록을 나도 저렇게 선수로 뽑혀서 저 기록을 깨는 프로가 되고 싶다. 네, 이런 큰 꿈을 좀 심어주었던 프로였는데. 네, 제가 이렇게 해설을 또 하고 있는 게 굉장히 감회가 새롭네요. 그리고 박일모 도전자는 일단 이곳을 좀 늘어두어야 할것 같은 게 여기 한대 맞는 게 너무나도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사실 젖히면 여기 뭐흙 모양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에 이렇게 젖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맥점이죠. 흙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끊으면 환격으로 잡혀서요. 흙은 이곳을 따내야 하는데 그러면은 백이 이렇게 연결해 나갔을 때 이곳 한점 잡혀 있는 게 옥집이고요. 이런 데 막고 이렇게 단수 치는 게 전부 다 선수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좌변 흙 대마가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박일모 도전자는 일단 늘어두어야 하는데 지금 또 장고가 이 타이밍에 장고가 길어지는 걸 보니 제가 또 우려가 됩니다. 네, 사실 실전 상황에서 이런 맥점을 한눈에 좀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간단하지만 어려운 맥점이기 때문에 박일모 도전자가 살짝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늘어두고 일단 좌변 크게 살았으니까 그걸 막을 때 이제 뭐 좌하기도 뒷맛을 나중에 노리면서 이렇게 큰 자리 선점에 간다면 아직 긴바둑이에요. 네, 전혀 흙이 아직 네, 분리할 바둑이 없는 긴 바둑입니다.
지금 박일모 도전자의 좀 잔고가 길어지는데, 우와. 최강수입니다. 제가 사실 잔고가 길어져서, 네, 사진 인터뷰 때 좀 재밌는 에피소드 이런 거를 좀 설명드리려던 찰나에 최강수가 나와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문동 프로는 이거 세전머리 때리겠죠? 너무 아픈데요? 어떻게 받아야 되죠? 30초. 하나, 둘. 이거 어떻게 맞나요? 넷, 다섯. 이렇게 빈 삼각으로 하기도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요. 아, 빈 삼각으로 가네요. 와, 이것을 참아냅니다. 박일모 도전자가 일단 모양은 사납지만 내가 좌하기도 살렸고, 그리고 이 좌변, 이 흑 대마까지 살려낸다면 이 바둑은 개가 바둑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 좀 이렇게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대국자가 상당히 욕심쟁이 기풍이네요. 일단 문도원 프로는 흑의 약점을 계속해서 찔러 갈 겁니다. 이쪽을 먼저 끊을지 이쪽을 먼저 끊으려고 할까요? 잡아야 하면 이렇게 끊고요. 따내고 이곳을 뚫는 것까지. 네. 그냥 이렇게 잡고요. 아마 뭐 이 정도까지 해놓고. 아, 이렇게 되면 또 흑이, 저는 이 좌변 쪽에 사활이 아직은 좀 확정적으로 된 게 없어서 좀 무서운데, 일단 이어야죠. 네, 호구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호구 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단 단수 한 대를 맞고 이제 뚫리게 되면 오히려 백에게 네, 패맛을 남겨두게 됩니다. 네, 역시 단단히 이어두었고요. 이제 찔렀을 때가 문제입니다. 아, 바로 봤네요. 아, 저는 뭔가 이런데 하나 밀어두는 교환을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좀 어떨까 싶었는데, 박일모 도전자는 좀 확실하게 일단 좌하기 모양을 안정시켰고요. 이런 데를 들어가는 것은 사실 당장은 백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백도 완벽하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방송사고를 좀 걱정할 수 있을 정도로 바둑이 30초. 좀 급박해지는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역시, 네, 문도원 프로도, 그거는 역시 부담스럽죠. 네. 이렇게 진짜 가기에는 뭐 이런 것도 선수고요. 이런 단수 자리도 다 선수기 때문에, 백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문동 프로도 일단 한 발짝 물러나 있고요. 저는 박일모 도전자가 좀 기회를 봐서 이곳을 빨리 하나 밀어두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곳 하나만 밀어두어도 이제 흑사활랑 거의 살아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곳을 뭔가 밀어둔다든지 좀 하는 교환을 결정을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문동원 프로도 호시탐탐 좌변에, 네, 좌변에 좀 잡으러 가는 이런 수일기를 노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어느 순간, 내가 이 바둑 이렇게 흘러가서는 지겠는데 하는 순간에는, 네, 충분히 이거를 폭발시킬 좀 위험성이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박일모 도전자 굉장히 위기였는데, 좋은 타겟 위기 해결 능력을 보여주면서 일단 바둑 길게 가져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좋은 감각이에요. 이런 데 이어줄 거라고 좀 문도원 프로는 기대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냥 이 흑 세 점을 좀 가볍게 보고 큰 자리를 선점해 가는 게 굉장히, 네, 판을 좀 넓게 보는 좋은 수였습니다. 제가 박일모 도전자분께 그냥 본인만의 어떤 실력을 늘리는 공부 방법이 있는지를 물어봤을 때, 최근에는 좀 기보를 많이, 프로 기사분들의 기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해요. 어떤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기보를 굉장히 많이 놓아보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그런 필요성을 느꼈냐 이렇게 여쭤보았더니,
바둑을 두다 보면 뭔가 큰 것도 있고 급한 것도 있고 이제 뭔가 서로 빠르게 차지해야 되는 자리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사활적인 것도 있고 막 대세점도 있고 막 그런 게 판단이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프로 기사분들의 바둑을 계속해서 놓아보고 하다 보니 좀 그런 전체를 보는 좀 시야가 좋아지는 것 같다. 그리고 현재는 좀 그런 능력이 본인한테 가장 필요한 것 같다고 이제 하셔서 기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그런 네, 공부량이 이 한수에서 네, 대세를 읽는 이 한수에서 좀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좀 상변 쪽으로 또 돌이 좀 발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뭔가 좀 넓게 좀 네, 판을 확실히 시야가 좀 크게 보고 있는 게 느껴져요. 어떤 부분에 좀 치우쳐서 네, 이 바둑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판의 흐름을 읽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지금 30대, 한 5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네, 봐서는 다섯 점 바둑의 포석은 네, 무난하게 네, 그 젖바둑의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네, 늘어가는 것까지 진행이 되겠죠. 네, 이제 바둑 TV를 즐겨보고 있는데요. 해설해 주시는 이런 모습 통해서 좀 친근한 그런 프로님이시고요. 평소에 좋아하고 있습니다. 초중반까지는 튼튼하게 이렇게 두는 걸로 하고 그걸 통해서 마지막까지 잘 버텨내는 이런 형태의 바둑을 두고 싶습니다. 처음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프로님하고 1대1 두는 경험을 갖게 됐는데요. 제가 바둑을 취미로 삼은 이후에 가장 큰 기억에 남을 그런 행사일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력 측정 카페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그 바둑 TV로만 보다가 이렇게 또 직접 스튜디오 대국을 할 수 있게 돼서 저도 너무너무 설레고 또 기분이 좋습니다. 평소에 제가 가장 많이 두는 치수가 4점과 5점인데요. 네, 또 이렇게 우연히 또 5점 젖바둑을 두게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좀 다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글쎄요, 좀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착하게 좀 둬달라고 살살 둬달라는 얘기를 좀 제가 좀 들었는데요. 그게 제 뜻대로 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열심히 도우겠습니다. 야, 뭔가 박일모 도전자가 오늘 굉장히 신중하다고 제가 느껴지는 게 이제 뭔가 일감대로 두려고 하다가도 한 번씩 좀 멈춰서거든요. 한 번 더 좀 확인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박일모 도전자에 대한 좀 얘기를 또 하나 이어가자면 박일모 도전자가 아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최근에 손자를 보셨다고 해요. 굉장히 좀 축하할 일이죠. 네, 손자를 보셔서 굉장히 기쁘다고 하셨는데 이제 아드님께 아들을 낳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키울 계획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아드님이 자기는 이제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공부보다 좀 뭐 운동이나 바둑을 시키고 싶다. 좀 학업보다는 좀 다른 다양한 취미 활동을 좀 배우고 좀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데 이제 그 중에서는 운동과 바둑이 1순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또 박일모 도전자님이 바둑은 왜 가르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또 아드님이 이제 할아버지가 바둑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이제 손자가 이제 나중에 바둑을 배워서 이제 할아버지랑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좀 좋은 기회냐 이렇게 또 아드님이 얘기를 하셔서 이제 박일모 도전자분이 굉장히 기뻤다고 합니다.
네, 아드님이 굉장히 효자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갑자기 또 삼삼을 들어가네요. 네, 훈훈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문도원 프로가 굉장히 위협적인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기록 측정 카페 프로그램을 많이 보셨던 애청자분들이라면 네, 102 접바둑에서 이렇게 삼삼 들어가는 진행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삼삼을 들어갔을 때 흑이 성공적으로 방어를 해내는 거를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일단 박일모 도전자는 그냥 막았어요. 보통은 이제 네, 지금 손으로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만 네, 이곳을 먼저 막아두고 막는 게 좀 보통인데 네, 이 교환이 생략된 만큼 일단 백 입장에서 정말 잘 됐고요. 아마 이 삼삼 침입에 대한 좀 공부가 살짝 부족하지 않았나. 네, 아마 원장님께서 이 대국을 이제 같이 박일모 도전자랑 좀 보고 나면 이 삼삼에 대해서 아마 그 바둑학원 원장님이 좀 많이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좀 싶은 장면입니다. 일단 하지만 좀 무리스러운 전투를 피하고 네, 그냥 간명하게 좀 두텁게 처리를 한 후에 내 우변을 넓게 벌려간 그 작전은 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견실하게 상변 다 지켜두고 우변도 지켜두었어요. 확실히 이 중앙에 세 점을 좀 버리는 작전은 정말 좋은 작전이었습니다. 무리하게 살려나가다가 좀 바둑을 그르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사이즈가 작을 때 빨리빨리 포기하고 좀 큰 자리를 선점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또 한 차례 승부수인데요. 지금 문도원 프로는 어쩔 수 없이 좀 이제 박일모 도전자가 처음에 이제 귀를 이렇게 하나, 두 개, 또 세 개 그리고 방금 사실 문도원 프로가 이곳을 빼앗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리가 확실히 부족하다. 나는 좀 실리를 많이 빼앗은 후에 좀 추격을 하겠다. 좀 이런 작전인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박일모 도전자가 지금 30초. 좌변이 대마의 사활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좀 이제는 우려스러운 게 네,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백 모양이 점점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백은 그냥 이렇게 살고요. 이 끊어지는 것 때문에 연결을 한다면 이제 끝에 가서 살고요. 30초. 좀 이런 식으로 하나, 진행이 됐을 때 과연 셋, 넷, 과연 두 집을 낼 수 있느냐 여섯, 좀 이런 측면에서 좀 여섯, 우려가 됩니다. 여덟. 하지만 문도원 프로는 당장 결행하지 않을 거예요. 득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득을 보고 네, 최대한 이득을 본 이후에 그래도 내가 이 대국 부족한가 싶으면 이제 그때 칼을 뽑아들 겁니다. 저는 그 순간이 좀 두려워서 박일모 도전자가 얼른 좀 이곳을 두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좀 지금까지 박일모 도전자가 두고 있는 이 느낌이랄까요? 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박일모 도전자는 이 좌변의 흑 대마가 완벽하다. 좀 확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동훈 프로도 일단은 본인의 약점을 좀 단단하게 이렇게 상변과 이제 우변을 좀 연결해가는 네, 좀 두터운 수를 선택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그래도 이제 30집 이하로 네, 그 집 차이가 좀 떨어진 만큼 이제 문동훈 프로도 이제는 차근차근 네, 쫓아가겠다. 굳이 무리스럽게 내가 뭐 억지로 이 차이로 쫓아갈 필요는 없다. 좀 이렇게 좀 여유를 찾은 느낌이네요. 이곳은 막아둘 것이고요. 막아둔다면 설마 여기를 끊어가지는 않겠죠? 네. 진짜 끊어가려고 하나요?
하고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와 손이 또 한 번 나왔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박일모 도전자가 사실 속기대곡이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왜냐면 뭔가 술기가 빨리빨리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속기 상황이 되면은 좀 승률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대국 템포로 봐서는 전혀 그렇게 장고파 같지 않은데요? 뭔가 본인이 느끼기에 좀 속기가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일단 손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뭐 이겼습니다입니다. 이거는 지금 뭐 이겼습니다예요. 지금 뭐 이런데 뛰어든다든지 하는 좀 대세점이 있었는데 일단 이 한 점을 좀 두텁게 잡아두는 선택을 했고요. 아 뭔가 중앙 쪽으로 손이 왔었는데 아 그냥 그 일감대로 좀 중앙 어딘가를 두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이거는 뭔가 문도원 프로가 여기 날일자를 좀 기분 좋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그것은 응수 타진입니다. 좋은 응수 타진입니다. 사실 흙이 손 빼는 게 가장 좋고요. 네, 만약에 받아준다면 일단 집으로 득 받습니다. 집으로 득을 받고요. 만약에 흙이 이쪽을 막았다면 이쪽을 끼웠을 때 양단수가 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기에 돌이 없기 때문에 네, 끼워서 끊어지는 그런 수를 좀 방비했던 네, 응수 타진이었고요. 이어두었기 때문에 또 이제 이 한 점, 100의 이 한 점은 더욱더 가벼워졌습니다. 네, 이제는 문도원 프로가 더 네, 손쉽게 손을 뺄 거예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그것을 붙여가네요. 문도원, 이거는 정말 너무 낙관파인데요. 이거는 저 쳤어도 100이 늘어두었을 겁니다. 네, 한 이수랑 네 지금 박일모 도전자 이 잡는 수랑 여기 한칸 뛰는 수 지금 뭐 거의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라는 식으로 좀 이겼습니다를 선언하고 계시는데 이 두 수로 거의 열 집이 깎였습니다. 그 정도로 좀 느슨한 수예요. 여기도 이렇게 두터웠는데 이곳 한칸 뛴 수는 좀 너무 느슨했습니다. 네 백의 진용이 이제 부푸는 동시에 흙의 집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네, 만약에 흙이 이곳을 젖혀갔다면 네, 한 요 정도 여기에 돌이 다 없다고 가정합니다. 여기에 돌이 다 없을 때 이 정도로 흙집을 이만큼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백이 오히려 이만큼 집을 지으면서 흙집을 거의 한 10집가량 부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뭔가 진행이 되면 좀 끝내기에서 과연 박일모 도전자가 15집 차이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것이 이제 좀 큰 승부처겠네요. 뭔가 문도원 프로가 별다른 무리스러운 수나 내가 따라잡아야지 뭔가 하는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한 15집을 따라잡았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네, 역시 젖혀가죠. 중앙의 백집이 이렇게까지 통통하게 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못했는데 뭔가 박일모 도전자가 좀 손쉽게 중앙 모양을 처리를 하면서 일단 정말 최대치로 중앙의 집이 났고요. 저는 진짜 이제 우려스러운 것이 여기까지 늘게 된다면 여기를 어떻게든 좀 하나 받아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를 받아두어야 돼요. 차라리 이렇게 한 칸 뛰고 는다든지 이런 것까지 그냥 단수 다 쳐버리고요. 30초. 뭔가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도원 프로가 지금 이 장면에서는 실리로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좌변이 흙 대마를 무리스럽게 추궁하는 수를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한번 째려봤죠? 네, 지금 매섭게 째려봤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런 데 찌르고 이렇게 밀고요. 이런 식으로 된다면 어떡하죠? 네, 다섯, 여섯, 일곱. 자체적으로는 아홉. 일단 한번 참아둡니다. 문도원 프로가 일단 아마 호시탐탐 그곳을 노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백 모양도 중앙 쪽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일단 한번 참아두었고요. 이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은데 박일모 도전자가 네 지금 크램프 요동 치죠? 크램프가 이 정도로 요동 친다는 것은 제 느낌에는 뭔가 좌변의 흙 대마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찔러가는 게 좀 급소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곳을 확실히 밀어두고 찔러간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흙은 사는 모양을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를 찝히면 일단 흙은 자체적으로 사는 모양이 안 나옵니다. 네, 이곳이 옥집이라서요. 죽게 되죠. 네, 확실하게 이곳을 그냥 밀어두고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그럼 이곳을 연결을 해야 하는데 여기를 붙입니다. 네, 여기를 붙여요. 그럼 막자니 그냥 받아두면 여기 또 옥집이죠. 이제 이런 거 단수 치는 거는 선수가 아니에요.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받아버리면 선수도 아니죠. 이거 죽었는데요? 일단 문도원 프로가 정말 노련한 것이 상대가 지금 두는 흐름이 전혀 이쪽 사활을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지금 득볼 수 있는 최대한을 득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만약에 이곳까지 밀어가는 응수타진을 해서 흙이 받아든다면 여기까지 선수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완벽합니다. 중앙의 이 외세라고 할까요? 이 성벽이 완벽해서 이제는 정말 이렇게 들어가도 죽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백이라면은 가장 깔끔한 수를 찾다가 뭔가 이곳을 밀어가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막상 또 백도 어렵습니다. 백초기 왜 어렵냐? 백도 잘못 이렇게 뒀다가 내가 뭔가 하나 놓치는 수가 있다면 지금 벌써 백집이 이렇게 뚫렸지 않습니까? 네, 백도 좌변을 피해보면서 잡으러 가는 수이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좀 충분히 부담스럽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거는 문도원 프로가 칼을 빼든다면 30초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까지 신중합니다. 이 수는 여길 두면 뭐죠? 이 수는 여기를 두고요. 당장 이렇게 잡으러 가는 수는 네, 이쪽을 한 집 내면 삽니다. 여기를 둘 때 그거는 지금 선수가 아니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수를 선수를 하려면 미리 했어야 합니다. 제가 우려했던 게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냥 한 칸 뛰게 되면 이 바둑은 끝이네요. 지금은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를 한 점 따내도 여기 집도 아니고요. 백한테 전부 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 대마가 살아갈 그게 안 보여요. 네, 문도원 프로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제가 뭔가 크게 좀 소리를 질러서 박일모 도전자가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요. 네, 여기를 두는 게 급소였습니다. 이곳 단수가 없이요. 그리고 이곳을 들어간다면 이렇게 둬서
그럼 여기를 찍는다면 이렇게 둬서요. 그럼 이제 자체적인 안형이 네, 완승인 사활이죠. 아, 네, 박일모 도전자가 그 사활 부분, 사활에 조금 자신이 없어하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사전 인터뷰를 할 때요. 아, 오늘 대국에서 좀 잘 두다가 아, 이쪽, 좌변 쪽에 대마가 뭔가 완벽하게 살아있다고 좀 자신을 하고 바둑을 느슨하게 늦춰갔던 것이 이 바둑에 좀 페인이지 않았나 싶네요. 네, 하지만 문도원 프로가 정말 노련했습니다. 문도원 프로가 오히려 성급하게 이 돌을 다 잡고 시작했다면 박일모 도전자가 이런데 뭐 한 점을 잡는다든지 이런데를 한 칸 뛴다든지 이렇게 느슨하게 뒀을 리가 없는데 또 문도원 프로는 네, 차근차근히 본인의 영역을 이렇게 키워가면서 이제 웅크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 카운터 펀치 한 방을 때리는 그것이 굉장히 노련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백이 무리스럽게 잡으러 가지 않아도 이미 이 세 점을 잡으면서 뭐 거의 한 15집에서 한 20집 득을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잡으러 가지 않아도 이미 백이 좀 역전을 한 모습인데 사실 잡으러 가도 이거 뭐 크게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 단수까지 선수면 여기서 뭐 흙이 살 방도가 없죠. 아, 이 대국 박일모 도전자가 정말 아쉽겠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해볼 만한 건 여길 단수 치는 겁니다. 백이 이어주면 그때 단수를 딱, 아 그때 이곳을 찔러서요. 단수를 치면 따내서 백이 여길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럼 이곳을 잇고 이렇게 흙이 살려낼 수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머리를 싸매죠. 네, 지금 머리를 하지만 이렇게 둘 때 여기를 끊어둔다면 이제 한 점을 때려둬요. 이제 바깥쪽을 그냥 막아두면 아, 뭐 여기는 이제 뭐 그냥 백이 중앙이 너무 두텁습니다. 흙이 뭐 몇 발자국 나갈 수도 없고요. 뭐 몇 발자국 나간다 해도 너무 백이 두터워서 사활을 살리는 데는 아, 네, 지금은 어렵겠습니다. 아, 너무 아쉬운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문도원 프로가 놓칠 리가 없어요. 아, 사실 이 수는 좀 마지막으로 문도원 프로가 좀 추위를 탄 수이었습니다. 근데 좀 직접적으로 괜히 잡으러 가다가 아, 내가 그래도 한 열 집 이내로 이렇게 추격을 했는데 괜히 무리스럽게 잡으러 가서 내가 공격에 실패하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그때 가서는 이제 따라잡기가 더 힘드니까 아, 지금 뭔가 조금 이제 늦추면서 끝내기로 득을 보는 그리고 혹시나 상대가 실수를 한다면 내가 이 대마 잡겠다 좀 이런 의도가 담겨진 이 한 수였는데 아, 박일모 도전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둬서 살려내는 그 한 수를 못 찾아내면서 네, 대마가 죽게 되었고요. 아, 네, 이 대마가 죽게 되어서는 아, 박일모 도전자의 그 큰 목표였던 개가 바둑으로 가겠다는 그 목표가 아, 조금 실패한 것 같습니다. 박일모 도전자가 그 개가 바둑으로 가겠다는 그 각오가 그냥 개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었고요. 네,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이제 만만치 않게 네, 집을 이제 정말 집바둑으로 가서 네, 끝내기 승부로 펼쳐지는 그런 집바둑을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아, 뭔가 이 대마가 좀 문제가 되면서 네, 집바둑, 그 만만치 않은 집바둑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 네, 오늘 좀 제가 아무래도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좌변 쪽에 대마가 역시나 문제가 되었고 아, 지금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식간이거든요. 이게 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그 30초. 아, 하나, 역시. 둘, 셋. 역시 이제 젖바둑을 둘 다섯, 때는 여섯, 대마의 여덟, 안전은 여덟, 아홉. 네, 좀 확실하게.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 말처럼 그냥. 그리고 내가 조금 이제 민망할 정도로 좀 확실하지 않으면 좀 의심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그 약점이 문제입니다. 박일모 도전자가 그 바둑학원에서 이제 고수들이랑 젖바둑을 두다 보면 둘, 탄탄하게 셋, 두고 두텁게는 넷, 두지만 다섯, 이제 뭔가 많이 여섯, 들었던 이제 피드백으로는 여덟, 좀 움츠러든다. 네, 뭔가 아무래도 고수랑 두고 이제 젖바둑을 두다 보니까 좀 움츠러드는 수가 많다는 이제 좀 지적을 그런 조언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아마 그런 조언 때문에 오늘 대국 좀 뭔가 과감한 수도 많이 두었던 것 같은데 초반에 이렇게 두 칸 뛰어 들어가서 좀 과감했던 작전에서 그 위기를 굉장히 잘 타개를 해냈는데요. 뭔가 잘 타개해내고 나니까 이제 살짝 네, 그 마음이 좀 풀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중반에 느슨하게 두었던 한 그 한 세네 수 그 정도가 아, 좀 이 바둑을 이제 문도원 프로에게 헌납하는 그랬던 그 패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내 머리를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싶기도 할 거고요.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여기를 잡고 여기를 뛰고 난 이후에 한 10수 만에 열수 안 둬서 이제 이곳과 이곳 치중을 당하면서 바둑이 그냥 끝나고 말았거든요. 네, 이곳은 지금 박일모 도전자가 두려고 했던 이곳이 부분적으로 정수가 맞습니다. 여기를 잇게 되면 네, 여기 젖혀있는 수가 선수여서 이렇게 이었을 때 끝내기로 이곳을 두는 게 부분적으로는 정수였는데 큰 차이는 아닙니다. 지금 해봤자 한두 집 정도. 지금 보니까 박일모 도전자가 계속 일감으로 들려던 수가 제가 봤을 때 좋은 감각인데 아 뭔가 본인 스스로 한 번씩 더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프로기사랑 바둑을 두다 보니까 그 나의 선택에 한 번 더 확인 절차를 좀 거치는 것 같은데 아, 오늘 대국에 있어서는 지금 아까 이쪽에서도 뭔가 중앙 쪽을 가려다가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좀 느슨한 수가 나왔고요. 이런 것들이 뭔가 이 뭔가 좀 더 아쉬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네, 그곳은 단수 쳐야죠. 그곳은 손을 뺐다면 끼워서 문제가 됩니다. 끼고 이렇게 뚫게 되면 네, 상대가 다 뚫려서 집으로 굉장히 큰 자리였고요. 여기 넘어가는 수도 굉장히 큰데요. 네, 백이 호구 쳐서 넘어가는 수가 굉장히 큽니다. 아, 그곳을 잡네요. 그곳을 잡는 수도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고 뭐 이런 데를 붙여간다든지 하는 수가 맥점이어서요.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잠깐 끝내기를 알려드리면 넘어가면 흑은 두 수 대 백은 활로가 세 수죠. 따라서 흑이 이곳을 넣을 수가 없는데 단수를 치는 것도 패죠. 이곳을 단수 치면 따라서 여기를 늘어야 하는데 이렇게 젖히게 되면 여기를 또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단수 쳐서 또 패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받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까지 하게 된다면 끝내기로 굉장히 큰 수였습니다. 끝내기로 굉장히 큰 수였고
지금 서로 끝내기를 해가는 과정에 있고요. 백은 상변 쪽에 끝내기를 마무리하고 있고 차이가 지금 뭐 백이 한 50집가량 벌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렇게 두고 이렇게 찝는 것까지 선수입니다. 단수 치는 것까지 선수를 해두는 게 흑의 권리입니다. 아무래도 뭔가 백이 득을 볼 수 있을 곳을 다 득 본 이후에 좌변을 잡으러 갔던 만큼 좌변의 이 변화가 끝나고 나니까 좀 크게 변화가 없죠. 이렇다 할 만큼 좀 흑이 역전을 노려볼 만한 곳은 없었고요. 빠르게 끝내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끝내기가 좀 단조롭게 남아있는 오늘 대국입니다. 근데 문도훈 프로도 이제는 그냥 워낙 차이가 벌어져 있다 보니까 끝내기를 그냥 이제 적당히 그냥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할 거예요. 아마 뭐 이게 한두 집 차이였다 했으면 정말 그 한두 집을 역전하기 위해서 더 좋은 끝내기가 있나? 뭐가 있지? 이렇게 막 생각을 했을 테지만 지금은 뭐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좀 묘한 곳을 찝어봤습니다. 그냥 받아주네요. 혹시나 뭐 이런 데 끊겨서 나중에 뭐 분란의 여지가 있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문도원 프로고요. 그것도 굉장히 큰 끝내기입니다. 네 집짜리. 네, 여기까지 이제 찔러 들어가죠. 네 집짜리. 흙이 막는 것과는 네 집 차이가 납니다. 여기를 넣는 수도 한 집, 두 집, 세 집. 역끝내기 세 집짜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요. 이곳을 또 받아두네요. 이곳을 젖혀있는 끝내기, 여기 느는 역끝내기 그 정도가 이제 끝인 것 같습니다. 이 바둑이 뭐 미세한 바둑이었다면 문도원 프로가 분명히 이런 거 패를 들어가서 굴복시키는 방향을 생각했을 법하지만 지금 이 대국 너무나도 차이가 좀 벌어져 있는 대국이기 때문에 문도원 프로는 그냥 쉽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국 초반부터 굉장히 좀 흥미롭게 서로 탐색전 펼치면서 한번 이렇게 크게 불꽃이 일어났다가 다시 한번 잔잔해지나 싶더니 문도원 프로가 노리던 그 좌변의 흑 대마 포획에 성공하면서 뭔가 조금은 이제 싱겁게 이제 결과가 났던 대국이고요. 확인은 고기는 안 받아도 됩니다. 고기는 안 받아도 되고요. 그냥 이제 공배 없이 개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박일모 도전자가 막 머리를 계속 싸매면서 너무 아쉬워해요. 네. 지금도 알고 있죠. 살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개가를 할 차이가 아니라고 느껴서 뭔가 개가를 안 하고 지금 그 승부처를 짚고 있는데 예, 좀 찝찝했었는데 네, 이거는 뭐 그냥 개가를 안 해봐도 돼서 불개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국 100불계승으로 박일모 도전자의 5점 도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초반에 그 때이른 위기를 맞으면서 하지만 그 위기를 정말 좋은 타계로 잘 풀어나갔는데 뭔가 이제 후반에 들어서 좀 그 좌변의 대마를 좀 이렇게 손쉽게 생각했던 것이 좀 패착이었습니다. 네, 문도원 프로는 역시 노련합니다. 그 마지막까지 좀 득을 보다가 좌변 포획에 성공하면서 좀 손쉽게 승리를 챙겨갔습니다.
좀 긴장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서 손이 좀 유독 좀 빨리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평소에 하시던 대로 조금 더 천천히 드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실리를 좋아하는 기풍이라고 하셔가지고 오늘도 초반에 실리를 잘 좀 다져 놓으셨기 때문에 그 바탕으로 좀 더 중반에도 좀 더 천천히 움직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반까지는 잘 끌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운데 있던 대마를 제가 깜빡 수를 잘못 보고 죽이는 바람에 제 계획했던 한 세 집 이내에서 지도록 한번 끝까지 버텨보자 했던 목표가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아쉽습니다. 지금 이제 손주 태어난 지 이제 한 3주 지났습니다. 제 아들이 할아버지하고 바둑을 둘 수 있도록 바둑을 가르쳐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열심히 더 실력을 쌓아서 우리 손주 바둑 둘 수 있도록 제가 좀 가르칠 생각입니다. 네, 기력실천 카페 더 강한 도전자의 참여로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